네가 혹시 그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무릎 무릎 무릎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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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라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무릎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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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기 눈썰 무릎팡 반갑습니다. 갱고와 쇼의 경계를 넘나듭니다.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방송인 이 시대 최고의 바른 생활 청년 석양수아! 사실은 그 성인성 씨도 긴장을 했지만 우리 무릎박 300만도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. 아유 뭐 제가 뭘. 왜냐면 우리 그 의뢰인 중에 가장 멀쩡한 분이 나오셨죠. 너무 깨끗해요. 네. 뭐 물이 일으킨 거 없어요? 없어요. 캐스팅 미스. 우리 바른생활 청년 석영석 씨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학벌도 보리보다 세 단계 떨어지는 이런 무식한 무릎밥 도상을 덕분에 주셨다. 요즘 영화 들어가세요. 그쪽은 이따비고 예. 나 몸이니까. 아, 정말 부담스러워. 무슨 고민이세요? 부족하다. 예, 예. 방문해 주셨어. 얘기를 알겠어. 이제 얘기할까요? 어. 그러니까 요즘 고민이 있어요? 예. 얘기를 하는 게. 원래 천재들이 돌면 제대로 돈다고. 항상 조심해야 돼. 말씀을 하시오! 이런 거거든요, 사실. 네, 이거에 제 고민인데 요즘은 이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.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또 먼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카메라에 잘 담기고 예, 저처럼 이렇게 좀 내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남을 좀 이렇게 얘기할 걸 듣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살아남기 힘든 이 환경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방송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? 이게 제 고민입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 무릎팍 도사가 개업을 하고 액션. 처음으로 고민다운 고민을 가지고 오신